오늘은 최근에 화제가 된 지역 축제 바가지 요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 축제란 지역의 특색과 문화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지역 축제는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며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지역 축제에서 일부 상인들이 과도한 가격을 부르거나 품질이 낮은 음식을 판매하는 바가지 상술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유튜버 뉴이병이 전라도 지역 여행기를 담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도마 위로 올랐습니다. 뉴이병은 정해진 예산 내에서 추사위를 굴려 세계 지역을 돌아다니는 콘셉트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뉴이병이 처음으로 방문한 지역은 전남 함평군이었습니다. 때마침 함평에는 지역 대표 축제 함평나비대 축제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전 재산은 8,000원인 상황입니다. 유이병은 결국 입장료가 7,000원인 축제를 포기하고 먹방을 위해 먹거리 장터를 향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아보지만 갯고등은 한 컵에 5,000원, 통돼지 바베큐는 4만원이라는 상인들 말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는 그래도 어묵은 먹을 수 있겠지 라며 한각의 상인에게 어묵 가격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상인은 어묵 한 그릇에 만원, 5,000원 어치는 안 판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결국 유이병은 각각 4,000원인 번데기 한 컵과 소시지 한 개를 사 끼니를 때웠습니다. 해당 영상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자 일부 누리꾼은 아무리 축제라지만 어묵 한 그릇에 만원이 말이 되냐, 이쯤 되면 상인들의 축제다, 저 정도면 차라리 해외여행을 가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 및 축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철 장사니 어쩔 수가 없다 등 상반된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지역 축제 일명 바가지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경남 창원 진해 군항제에서는 통돼지 바베큐 한 접시에 5만원을 받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누리꾼이 지내 군항제 야시장에서 먹은 음식과 메뉴판을 공개하며 지나친 가격과 가격 대비 떨어지는 음식의 질을 비판했습니다. 축제를 향한 비난이 거세지자 주관기관 이충무공선 양군항제위원회는 자격 미달인 곳은 폐점 및 강제 퇴출 등 강제 조치하고 향후에도 영원히 입점을 배제하겠다고 입장문을 내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5월에는 전북 남원 춘향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촬영 당시 출연자 3명이 전통시장을 찾아 옛날 과자를 구매했는데 그 가격을 두고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1박 2일 멤버 중 한 명이 옛날 과자 일부를 시식한 뒤 각각 생강과자, 땅콩과자, 젤리 등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샀나 라고 하자 상인은 얼마 안 나오는데 뭘 이라며 봉지를 저울에 옮겨 무게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상인의 말과 달리 저울에 표기된 과자 한 봉지 가격은 68,569원이었고 단가는 100g당 1,499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상인이 7만원이라고 하자 출연진들은 얼마라고요? 라고 되물으며 너무 비싼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출연자가 10만원에 맞춰달라고 하자 상인은 손을 휘저었고 이들은 결국 옛날 과자 3봉지를 구매하는데 1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영양군은 대국민 사과문을 올렸으며 옛날 과자를 판매한 상인 또한 영양군청 게시판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영양군의 사과문에서는 군청에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해명을 하여 오히려 논란이 되었고 이에 2차 사과문을 다시 올렸습니다. 또한 해당 옛날 과자 판매 상인도 실명으로 다시 한번 사과문을 올린 상태입니다. 지역 축제는 지역의 문화와 삶을 알리고 즐기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바가지 상술로 인해 축제의 목적과 가치가 훼손되고 관광객들의 신뢰와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가지 상술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제 주최 측과 상인들, 관광객들이 모두 책임감과 윤리를 갖고 행동해야 합니다. 축제 주최 측은 상인들의 자격과 가격을 철저히 검사하고 상인들은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관광객들은 바가지 상술에 당하지 않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발생할 경우 신고나 항의를 해야 합니다. 저는 지역 축제가 바가지 상술로 인해 흉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역 축제는 지역의 자부심과 문화를 보여주는 장이자 다른 지역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기회입니다. 지역 축제가 건전하고 즐거운 문화로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축제는 가겠지만 가서 먹거나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바가지. 다들 안 사고 안 먹어야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